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디자인의 이펙터를 가지고 나왔네요. JHS에서 제작이 되는 폴 길버트 시그니처 모델 PG14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S와 폴 길버트의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PG14는 새롭고 유니크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페달이며 폴 길버트의 기타 사운드에 성향을 맞추어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FET 기반이 디스토션 엔진을 탑재했으며 피킹이 감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공관 튜브 사운드의 느낌이 살아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FET 기반 디스토션 엔진은 크랭크업된 진공관 앰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낮은 볼륨에서도 재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유니크한 특징은 FET 디스토션 서킷 앞단에 액티브 미드 프리퀀시 프리앰프가 장착되어 넓은 톤의 가변성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연결이 돼서 소리가 나나 안 나나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긁었는데 깜짝 훌륭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PG14는 최고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이 미스터빅 좋아하셨나요? 아,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미스터빅에 대해서 과연 알까라는 의문 좀 더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누구 좋았잖아요 했을 때 실제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근데 저희 때는 정말 영웅 같은 밴드였거든요. 기타리스트들한테는 그렇죠. 꿈과 같은 존재였고 그렇죠. 영웅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알바네즈 그 PGM 모델도 네? 굉장히 판매가 잘 됐었고 거의 물론 이제 스티브 바이 시그니처 그 당시 때는 최고 네? 강세였지만 그래도 폴 길버트 시그니처도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 첫 기타가 PGM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폴 길버트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제 뭐 속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스터 빅 같은 음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디자인 때문에 흰색 디자인 너무 이뻤죠. 흰색 PGM을 구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저는 그 약간 그 보라색 띠고 이 F홀처럼 그려진 그 디자인에 핑크색 들어가 있는 PGM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거는 저도 실제로 못 봤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쁘게. 맞아요. 그거 진짜 이뻐요. 저도 그거는 구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컨트롤 부를 한번 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미드, 오버드라이브의 중음역대를 더 디테일하게 제어합니다.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양을 제어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미드 프리퀀시, 중간 주파수 범위를 선택하고 400Hz부터 7.5kHz까지 제어를 합니다. 푸시, 드라이브 사운드에 영향을 주는 노브이며 FET 앰프 서킷 앞단에 해당하는 강력한 프리앰프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아쉬운 게 PGM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클린 사운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네. 다양한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하는데 이 정말 이제 압도적인 사운드 이펙터들이 많이 최근에도 네. 만나봤잖아요. 뭐 벤슨도 그렇고 그렇죠. 아직 방영은 되지 않았지만 1981이라든지 뭐 델마르 저희 뭐 시게즈 그렇죠. 레드락스 다양한 이펙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끔 이 JHS라는 브랜드의 위력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까먹고 있다가 오랜만에 JHS를 만나게 되면 잘 만드는 회사구나. 이게 어쨌든 이제 폴 길버트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을 네. 테고 이제 뭐 의견이 많이 방영된 것 같은데 폴 길버트 사운드가 굉장히 하다고 시원시원한 드라이브 톤으로 네. 유명하죠. 근데 이제 지금도 알바네즈 기타를 쓰지만 최근에는 좀 보니까
그 옛날처럼 막 하이브리드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더 감성적인 연주를 좀 많이 하는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폴 길버트가 이게 미스터빅 음악으로 이제 폴 길버트를 접하시면은 네. 뭔가 그 미스터빅 안에서 느껴지는 그 폴 길버트의 기타 리프는 약간 어느 정도 좀 되게 남성스럽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다면 폴 길버트 솔로 앨범 들어보셨나요? 개구장이 같아요. 맞습니다. 마치 그 동요를 락 리프로 만들지 않았나 할 정도 이 사람이 좀 되게 밝구나라는 걸 맞습니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펙터 칼라감이나 이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지금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조던 원 같죠? 맞아요. 이게 딱 봐도 조던 원 같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던 원을 좋아하나 폴 길버트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소리가 굉장히 빈티지한 맛이 나거든요. 지금 앰프 크랭크업 된 듯한 사운드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컨셉이 폴 길버트가 좀 사운드 지향점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드라이브를 먼저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사운드는 그쵸? 아니에요. 그 사운드는 아니에요. 지금 그 저희가 익히들어 알고 있던 미스터빅 사운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폴 길버트라는 뮤지션 자체가 뭐 레이스 엑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밴드에 몸을 담고 있었었고 그 이후에도 그 독보적인 혼자서 독보적인 음악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다른 뮤지션들과도 협연을 많이 했었던 뮤지션인데 이 굉장히 뭐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음악적인 맞아요. 카테고리를 한계를 가지지 않고 연주를 하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잘 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진공관 앰프 드라이브 사운드에 가깝게 회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라고 맞아요. 딱 그런 사운드네요.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 미드 노브를 한번 같이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아까 슬라이드를 할 때도 그렇고 밴딩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자연스러운 느낌의 이 서스틴 그리고 이 뭐랄까 굉장히 팻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미들 렌즈가 엄청 두텁잖아요. 네. 심지어 저희가 지금 팬더 싱글 픽업 아까는 뭐 이렇게 리어 픽업 썼다가 프론트 픽업으로 왔다 갔다 해주셨는데 모든 픽업에서 굉장히 그 두터운 미들레인지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쏟아지는 듯한 맞아요. 이 드라이브감이 굉장히 이 디자인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굵고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끝에 말려서 으압 으압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나는 이게 진짜 앰프 크랭크업 된 사운드에서 많이 느껴지는 맞아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프리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드라이브량을 좀 많이 줄여보고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네요. 아, 좋네요. 제가 드라이브를 다시 가운데다 두고요. 푸시와 여기 미드 프리퀀시를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다. 그리고 대여 이 아래 있는 이 푸시 노브를 돌렸을 때가 초창기 미스터 빅 사운드가 조금 근접해지는 하이가 막 올라오면서 깽깽거리기 시작했죠. 약간 퍼지틱한 느낌도 있고요. 네. 끈적끈적한 느낌까지도 연출이 되는데 반대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요건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 지금 JHS 폴기버트 시그니처 이 모델 자체가 레인지가 굉장히 넓네요. 엄청 넓습니다. 폼 가변성이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돌렸을 때 저는 이 뭔가 말리는 듯한 소리 아니면 이 드라이브에서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약간 퍼지틱하게 갈랑말랑하는 그 어디 경계에서 막 찌그러지는 이 감을 가지고 있는 페달들 보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그런 기조? 맞습니다. 라고 보여지는 페달들이 많은데 이거는 갑자기 완전히 약간 다른 아 갑자기 지금 808이나 저기 그 되게 깔끔하게 그죠? 말리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아까랑 완전 다른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오버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끝까지 다 올리고 볼륨을 좀 줄일게요. 네. 우와, 그죠? 부악 파. 그죠? 약간 퍼진데 이거? 모델이라고 하면 그 뮤지션의 사운드를 연상을 하시는 연주자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천후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와. 물론 이제 폴 길버트가 위시한 사운드로 제작이 된 페달이겠지만 폴 길버트 팬이 아니더라도 디자인이면 디자인, 사운드면 사운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 미쳤네요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건 제가 JCS 페달에서 제가 실제로 구입한 그래서 가지고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페달 중에 하나가 슈퍼볼트 2거든요. 네네. 슈퍼볼트 2를 멋있죠 그 이펙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뭐 계속 리뷰 보시면서 뭐 댓글 중에 보면 뭐 은총님 뭐 모던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데 아닙니다. 그 모던한 것 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제가 빈티지한 것 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있는. 네. 그리고 드라이브 페달은 제가 가져간 거 보면은 사실 드라이브 페달은 빈티지한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던하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되게 스타일리시한 네. 페달이지 않나. 그리고 또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모던한 사운드도 나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네. 드는 페달이었어요.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PG14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PG14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형은 늙지 않는다. 이 형은 늙지 않네요. 이 형은 지금도 스타일리시하고 오늘 가서 요즘 폴 형이 뭐 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네요. 진짜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기타 히어로. 은총 씨도 이 이펙트에 대한 한 줄평이라기보다는 폴 길버트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 것처럼 저희 세대 물론 이제 후세들도 그렇고 전 세대들도 그렇지만 이 폴 길버트라는 기타리스트 자체가 우리한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시대 왜냐면 한 점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전에 이 미스터 빅 앨범 중에서 노래 중에서 이 테이크 커버를 처음 들었을 때 종소리가 울렸거든요. 너무 그렇죠. 멋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스타일리시함, 멋있는 느낌이 그대로 페달에 잘 녹여져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10.9.8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갑니다. 은총씨가 저랑 채점을 매기는 과정에서 사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이 석가탄신일입니다. 촬영일 자체는 아쉽게 이제 매장 문이 열지 않은 상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에 구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다음 리뷰 때 한번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는 페달 네. 시작이 좋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네. 그렇고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페달이다. 적극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